네, 선생님, 저희가 도수 치료 받아봤어요. 제 도수 치료 받아보면서, 아, 내가 좀 약해지긴 약해졌구나. 나의 장애를 좀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처럼 느낄 분들에게 요즘 밖에 나가서 막큰 운동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홈 트레이닝이나 권해주실 만한 동작 좀 있을까요, 선생님?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방대하죠. 사실 할게 너무 많잖아요. 아, 제몸 상태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네. 앞으로 남은 여생이 길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평생 가져가도 좋을 것 같은 거를 한번 제가 그동안 엄청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을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체조를. 또 우리 특별히 이제 홍일 씨한테 도움될 만한 거를 한번 체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와, 그럼 오늘 이 시간만을 위한 어떤 체조가 될수 있겠네요. 그쵸. 우선은 그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네. 맛보기로 치킨 운동이라고 하나 오. 배워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킨 운동은 특히나 현대 사회인들이 많이 이제 꾸부정해서 일을 하고 하잖아요. 게임도 오, 하시고. 나.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되게 특화된 운동인데 오. 우선은 상체가 숙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앞에를 보시고 만세 해보세요. 만세 양팔을. 만세. 그렇죠. 근데 우선 여기서도 문제가 보이는 게 만세를 하자마자 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 허리를 꺾죠. 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보상작용인데 그냥 팔로만 올려야 될 것을 허리를 쓰게 되면은 나중에 팔을 쓸 때마다 허리가 아프겠죠. 아. 팔을 들고 이 팔꿈치가 45도 각도로 뒤를 쭉 조여주세요. 와우. 조여줘서 이 뒤에 하부승모근 네. 여기를 조여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딱 제끼세요. 쭉 제끼세요. 뒤를 제끼는 게 네. 치큰 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치킨 운동이에요. 천천히 팔을 들고 쭉 조인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쭉 후. 그럼 이제 이쪽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면서 네. 쫙 풀어주면 이제 이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세가 좀 어정쩡하죠? 네. 다시 한번 쭉 당겨서 고정하고 턱을 쭉 당겨보세요. 그렇죠. 그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이 되면 이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굽은 등 그리고 거북목 운동에 이 치킨 운동을 추천해 드리고요. 네. 체조는 네. 한번 다리의 위치를 어깨 너비로 한번 서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골반이 틀어지시는 분들도 짝다리를 하거나 이제 기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홍윤 씨는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무릎이 이제 다 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을 되게 추천을 해드려요. 네. 체중을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이제 뇌병변 환자들을 중추신경계 환자들을 치료할 때 네. 고유수용성 감각기라고 해서 그것을 자극시키는 패턴이 있습니다. 체중 이동과 패턴을 가미해서 만든 체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만 듣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무게중심을 우로 좌우로 하고 이제 네. 올 건데, 뭐 이런 지금도 느낌? 보면은 네. 좌우로 할때 어깨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오! 체중 이동이 안 되죠. 그랬어요. 부끄럽네.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이쪽으로 체중이 올 때는 네. 어떻게 네. 이쪽 뒤꿈치가 들어주고,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올 때는 이쪽 뒤꿈치를 들어주고, 굿. 근데 상체는 아, 상체! 정면을 네. 보고. 네,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다리가 약간 부들부들거리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몸개그 시키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아유, 네. 오케이. 아, 그러면 하체는 이따가 다시 하고 네. 상체부터 아, 네. 배워볼게요. 상체는 반대쪽 골반에 네. 칼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이건 쉬운데?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칼을 뽑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서 놓고. 팔을 쭉 뽑고 오. 하고 시각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아요. 오.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칼을 반대에서 뽑고 다시 그래서 하고 그렇죠. 각각 10번씩.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되면 양쪽을 같이 양쪽을? 정면을 가지고 해서 쭉 뽑고 고개는 가만히 계시고. 그렇죠. 다시 해서 쭉 뻗고. 그래서 보통 음악에 맞춰서 뭐 딴딴딴 아, 이런 음악이 있어요? 국악 쪽에 아 국악에 이 체조는 국악을 틀어놓고 하시면 된다. 네네 덩기더 그 맞습니다. 쿵더더 하체가 네 지금 이제 좌우로 체중 지지가 제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쉬운 것도 있나요? 아 이거 엄청 쉬워 보이는데 이게 어렵네. 그렇죠. 그럼 이거 해볼까요? 한번 이쪽 무릎을 굽히고
이쪽 무릎을 반대로 굽히고. 그러니까 교대로 무릎을 굽혔다가 그렇죠. 그렇게 굿. 천천히 하고 또 반대가 굽히면서 여기가 피고 굿.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반대쪽에다가 체중을 싣고 굿. 또 반대쪽에 오면서 체중을 싣고. 체중이 지지되는 쪽이 더 훨씬 중요해요. 사람들은 움직이는 쪽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중을 지지하는 쪽이 원활하게 지지가 돼야 얘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쪽에만 신경을 쓰죠.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처럼 한쪽으로 몸이 치우친 사람들은 그렇게 지지하는 쪽이랑 움직이는 쪽 어느 쪽이 더 빨리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지되는 쪽 반대가 더 빨리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은 안정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아까도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한쪽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쪽이 더 약해질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그렇죠. 보통 여기 지지되는 쪽은 더 강해져요. 근데 이쪽이 사용하면서 더 퇴보가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 한쪽으로만 쓰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지금 이 꿀팁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중증 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 오늘 정리해야 될 시간이 이제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재활과정 전반 그리고 물리치료에 대해서 도수치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몸으로도 배워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재활치료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치료사분들, 환자분들, 또 보호자, 가족분들 이런 분들 다양하게 계신데 이 계통에 계신 분으로서 그 당사자분들한테 어떤 마음가짐을 하면 좋겠는지 말씀 한번 주시면 오늘 예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재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고통의 연속이고 그만큼 이제 인내를 겪다 보면 그만큼 열매가 크잖아요. 네, 절대 조급한 마음은 버리셔야 하고 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네 인생이든 가족 문제든 부부 문제든 자식 문제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몸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평생 우리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이제 재활을 하시는 분들도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면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더 넓게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다응한다면 절대 조급하지 않고 우리의 최종 목표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재활을 오래 겪었지만 재활을 마치고 저는 느꼈던 게 저는 딱 서서 혼자 이제 직립 보행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이거 끝내고 나왔으니까 난 세상에 못할 게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진짜로 재활 치료 이후에 제 삶이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어떤 삶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함께 또 재활 과정을 보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이랑 얘기도 나누고 또 치료도 받으면서 느낀 게 병원이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많이 좀 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길게는 못 드리겠고 한 30초 정도 선생님 병원 한번 홍보해 주실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강남 YK병원은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에 위치해 있고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내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재활치료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수한 의료진들과 또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서 이제 재활치료 받으시고 저희 원장님들의 치료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저희 공식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우경 선생님에게 장애란? 장애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서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그걸 한 번 더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처럼 우리 장애 비장애 구분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나 어떤 장애라는 요소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선생님 말씀처럼 딛고 나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완연히 새롭게 피어오른 봄처럼 지금 재활치료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새로운 큰 봄이 찾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봄을 저희 당장 만나가 계속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장애인개발원과 함께하는 당장 만나의 신홍윤이었고요. 성우경 선생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만났습니다.